네, 중서부 지역과 중부 일원에 강력한 눈폭풍이 강타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눈폭풍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성탄절 연휴가 이어지는 다음 주에 또다시 겨울 폭풍이 닥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보도에 이원정 기자입니다. 다음 주 성탄 연휴를 앞두고 중서부와 중부 일원에는 강력한 눈폭풍이 휩쓸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중서부 일원에서 오하이오주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눈폭풍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부와 북동부 지역에도 눈폭풍이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큰 눈이 강타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클리블랜드에는 폭설이 쌓이면서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동북부 뉴잉글랜드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크리스마스 연휴까지는 크고 작은 겨울 폭풍이 이어질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